한꺼번에 남자 연예인 6명이 대시를 한 적도 있다면서요. 근데 저는 예능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대시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몰릴 때는 막 그렇게 막 6명, 8명 막 이렇게 모이기도 하고. 아~ 그만큼 인기가 많았다는 거지. 문전 성시네. 네, 완전. 만약에 가요 노래 무대만 했었으면 사실 만날 수 있는 접점이 별로 없어요. 자기 노래만 하고 빠지고 맞아. 뭐 저희 회사는 그게 없었거든요. 그 별로 터치가 없었어요. 제가 좀 나이가 어린 나이에 데뷔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연애 프로그램에서 채연이 빠질 수가 없어요. 맞아. 최고였지. 그때 채연이 다시 영상을 보잖아. 너무 예뻐요. 지금 예뻤지만. 진수가 오랜만이다. 윤은혜 씨 대신 제가 좋아해도 되나요? 와! 이렇게 얘기할래요? 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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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재밌다! 좀 도와주세요! 어머나. 연애 프로그램 수행이 빠질 수가 없어. 맞아. 진수 막 그런 것도 같이 천생연분 이런 거. 그렇지. 엑스맨, 연애 프로그램 이런 거가 다. 그런 예능 그런 거 하는 거에서 진짜 사귄 커플이 있어요? 언니가 잘 모르면 대화 약간 나. 왜 지금이라도 나가고 싶을 수 있잖아요. 진짜 실제 사귀는 커플. 아 근데 제가 뒤늦게 알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때 활동이 바빴기도 했고 회식 자리를 잘 참여를 못 했었어요. 회식을 했어. 나 회식을 했어. 나 회식 처음 들었는데. 오, 회식을 안 나 나만 안 불렀나 봐. 그래서 이제 한 10년인가 10몇 년 지나서 이제 거기 나왔던 패널 중에 누군가하고 이제 방송에서 막 얘기를 하는데 아, 누나 몰랐지? 걔하고 사귀었고 걔하고 사귀었고 뭐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하는 거야. 다 있구나. 있긴 있구나. 사귀는구나. 아무래도 그렇지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회사에서 맡기 시작한 게 한 97년 정도서부터 뭔가 좀 제재가 심해서 그전엔 그냥 갔어. 아, 해도 나왔었어? 아니 나는 이제 하도 부탁해서 너 못 나갔잖아. 널 본 적이 없는데 뭐. 그러니까 계속 나와달라고 부탁했는데 계속 거절하다가 거절을 네가 왜 했냐고. 그때는 이제 연애가 공개됐을 때라. 아. 그럼 채연 씨가 아, 나오면서 남자 한 명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같이 춤을 추는 거야, 그러면. 그 남자가. 어때요? 매력 발산? 아, 그러면 춤을 추면서 같이 출 수 있는. 그래, 옛날에 선생연분처럼 매력 발산 뭐야, 이게. 해줘. 이게 뭐야. 아!
아, 오늘 물이 이렇게 안 좋아. 아, 남자도 없고. 새롭고 신선한 그들만의 사랑 표현. 잠깐만, 채연 씨, 이건 거짓말이지. 어떤 거야? 이거 말이 안 돼. 이거 왜냐면 뭐? 나? 거짓말이지. 응? 어떤 거야? 정말 많이 외로웠었대요. 한 5년 정도를 연애를 쉴 때 혼자 자다가 가위에 눌렸는데 무서운 게 아니라 행복했대. 가위에 눌렸는데 무서운 게 아니라 행복했대. 아, 이게 말이 돼? 아, 근데 이거 진짜 뭔 소리야? 이런 가위 눌린 사람 있을 거야. 어떤 왜냐면 어떤 뭐가 있었냐면 가위를 한두 번 눌려본 게 아니어서 아, 가위다. 그리고 심장이 막 두근두근 뛰잖아요. 일단 몸이 안 움직이고 힘들고 무서우니까. 근데 내가 하필이면 벽을 보고 옆으로 누워 있는데 가위가 들린 거예요. 근데 아 움직일 수도 없고 처음엔 막 두근거리고 무섭고 막 심장 미쳐버리겠는데 몸은 안 움직이고. 근데 갑자기 뭔가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건 그냥 저스 필링, 그냥 느낌, 느낌이. 느낌상.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소름이 막 끼치는데 이 소름 끼치는 게 뭔가 따뜻한 느낌인 거야. 따뜻한 느낌인 거야. 이 소름 끼치는 게 뭔가 따뜻한 느낌인 거야. 왜 딴 거야? 뭔가 알아. 되게 소름 끼치고 막 힘들고 막 미치겠는데. 알아. 아씨 이 느낌 뭐지? 그러면서 약간 나한테 말은 하진 않았지만 뭔가 괜찮아 약간 이렇게 약간 나를 이렇게 보듬어주는 뒤에서 보듬어주는 느낌의 가위인 거예요. 막 그러다가 깼다? 깼는데 느낌이 묘한 거야. 와, 이거 가위인데요. 아니 이게 꼭 미혼이고 외로워서만 그러지 않고 기혼자인데 유부녀도 이렇게, 같은 가위. 이런 가위가 오면은 어머나 이게 얼마 만에 만지냐. 어머나 이게 얼마 만에 만지냐. 그렇지. 행복한 가위잖아. 그리고 행복한 꿈꾸다 깨잖아. 그럼 그 꿈 이어가고 싶어가지고. 그러잖아. 맞아. 다시 꿈. 계속 주문을 외우면서 잤나잖아. 얼마 전에 손석구 씨가 나한테 맥주를 딱 주면서 먹을래? 이러는데 너무 좋은 거야. 계속 보고 싶어. 근데 진짜 채연 씨 말을 너무 궁금하는 게 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캘라인을 봤어요. 캘라인을 봤어요. 배우? 아니 그게 아니라 가위에 눌렸어요. 아! 속옷을 봤다고 배우 캘빈 클라인이 어딨어? 나 LA에 가서 그래. 친구네 집 2층에서 자는데 가위를 눌렸는데 시커매서 머리는 까맣고 그래서 흑인인가 보다 하는데 워낙 가위를 잘 눌리고 그런 기운들이 자주 오니까 남자 없을 때. 아니 무서운 게 무슨 반주로 봤다니까. 반주로 봤다니까. 아 그러네 남자. 아 얘는 외국 갔다가 그걸 봤다고? 제가 LA 가서 왔고 캘빈 클라인이 뭐냐 지금? 아니 이수영 씨가 결혼 전에 딱 여자 임원이었대요. 아 이거 욕 아니에요? 아니 이거 뭐냐면 여자 임원이 어땠어? 그러니까 뭐냐면 남자 연예인한테 그동안 연락 못해서 미안하다 뭐 잘 지냈니? 라고 안부 문자가 오면 설레고. 맞아. 설레. 그냥 안부였더라고요. 그냥 안부였어? 그냥 안부였는데 그게 그냥 막 플러팅인 줄 알고. 원희 형이 그래요. 선배님 식사했어요. 그냥 선배님. 아니, 그리고 있잖아. 선배님 안녕하세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하면 나를 좋아하는 건가? 아, 그건 의미가 있지. 의미 있지. 그 안부 물었을 때는 어떻게 대처했어요? 엄청 꼼꼼하게 썼죠. 아, 꼼꼼하게? 그리고 질문이 오게 써야 된다면서? 그래서 뭐? 그리고 나서? 너는? 뭐 이런데 없어, 다 엄마나. 저는 문자 아니라 저기 대기실 복도에서 수영아 안녕 이래도 설렜어. 아, 이모니 형이네. 이모니 형. 지나가다가 수영이 이뻐졌다. 약간 이 정도만 해도 막 자기가. 임수영 씨. 나는 엑스맨 하는데 유재석 오빠가
수영아 이러길래 아, 이 오빠 나한테 완전히 빠졌구나. 아. 자, 그런데 이제 사실 그랬던 이수영 씨가 가장 먼저 결혼해서 어, 여기 양옆에 섹시 가수가 있지만 네. 실제로 저는 섹시예요. 네. 섹시. 어. 섹시. 아무리 섹시한 뭐해? 섹시가 됐잖아요. 네. 자, 결혼 14년 차. 아, 14년 차. 아, 벌써. 네. 아니 어떻게 만났어요 남편분을? 하늘에서 남자가 뚝 떨어져요. 어, 진짜 그래요? 어, 뚝. 남자가 뚝 떨어져요. 어, 진짜 그래요? 어, 뚝 떨어졌어. 하늘에서? 안 돼 앞에 딱 나타난다. 저는 그러니까 결혼할 당시에 어, 엄청나게 큰 이제 어, 사기를 당해서 어. 엄청 힘든 시기였어요. 뭔 사기?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몇십억의 빚이 있는 상태였었기 때문에 뭐 어, 누굴 만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빨리 열심히 어. 일해서 이 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어. 다 했네. 여자 임원이 여자 이상민. 어, 다 했네. 어, 나 그래서 돌싱폼을 좋아하나 봐. 볼수록 빠져드는 이유가 그거였나? 지금 다 갚았어요? 네, 갚았어요. 와. 그 시절에 어떻게... 근데? 근데 제가 이제 다니는 교회에 아는 자매가 어, 아멘. 어, 정말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저를 눈여겨봤던 지금의 남편이 저를 소개해달라고 해서 아니, 그래서 진짜 떨어졌다는 말 표현이 맞네. 어, 정말 그런 사람이 세상에 없을 것만 같은 사람이 아, 그거는 진짜 선물이다. 아~ 아니 그리고 심지어 당시에 빚을 다 갚지 않은 상태였었는데도 빚을 제가 그냥 공개했어요. 그러니까 남편 결혼하자고 하니까 어 도망갈 기회를 준 거죠. 아~ 그분한테 공개를 했다. 네, 어, 통장까지 다 보여주고 나는 이런 상황이라고. 근데 남편은 회사원이었으니까 5일간 연락이 안 왔어요. 5일 고민. 안 왔어요. 5일 고민. 5일 형 짧은 고민이야. 5일이면 짧은 고민이야. 근데 그거는 고민해야지. 고민해야지. 해야지 당연한 거지. 그래도 5일 동안 좀 고통스러울 텐데. 아니 저는 그냥 속 시원했을 수도 있어. 어차피 저는 회사를 다니는 분이 이런 빚을 이해할 수 있는 고민이 아니다. 어, 금액도 그렇지. 어떤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어. 갈 수 있고 저도 이게 기회를 드리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 그 마음으로 그래서 5일 이제 연락이 왔어요. 연락 왔어요. 거의 이제 아, 바로 프로포즈 받았어요. 와. 아. 좋은 남자네. 어, 그냥 옆에서 계속 그냥 버팀목처럼 있어줬구나. 근데 결혼 후에는 남편이 장기 출장 갈 때만 설레있어. 아. 장기 출장 갈 때만 설레있어. 그러니까 너무나 사랑하고 울지 마, 울지 마. 너무 행복해요. 아니 근데 남편이 속 썩인 적은 없죠? 남편들은 항상 속을 썩여요. 대화를 어떻게 나눠야 될까요? 대화하면 안 돼요. 그분은 대화를 하는 순간 어, 싸우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냥 사는 그냥 사는. 아니 근데 되게 처음 듣는 얘기처럼 게. 어 마치 결혼을 한 번도 안 해본 남자들처럼. 아니 근데 아무 아 그렇구나. 아 그런 거예요. 뭐 어떻게 그런 반응? 아니 그럼 우리가 뭐 닳고 다른 척해요? 너무 우리 마음을 놀려주는. 닳고 다른 척. 우리도 대화를 안 했어야 됐나? 저 가발이야? 지금 네 머리야? 라고 해. 제끼지 말라고 냈어. 근데 너무 자연스러워. 아, 진짜, 이게 진짜 너무 자연스러워. 난 오늘 막 춤추고 노는 줄 알았어. 이러고 앉아있을 거면 왜 이러고 나왔어? 나도 그런 줄 알았어. 방에서 하지 왜 이러고 나왔어?
이상민 씨. 집에서 하지. 이제 곧 시작돼요. 왜 여기 왔는지. 나이트클럽 끝나가요. 네?